네,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우리 증시 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지만요.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. 천억 원 넘게 코스피 시장 안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일단 2차전지 중심으로 담았고요. 또 최근 외국인들 매수의 좀 패턴을 보면은 방산주를 담고 있습니다. 네옹시티 관련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담고 있는데 일단 매수 흐름을 보자면은 2차전지, 방산, 그리고 네옹시티 관련주까지 시장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먼저 일단 최근 시장 자체가 살짝 투자 심리가 네. 초반보다는 좀 줄어든 분위기인데 네.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? 뭐, 많이 안 좋죠. 파월이 좀,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좀 발언을 해주면서. 그러니까 저는 크게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데, 시장은 말도 안 되게 계속 피봇피봇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, 뭐, 그 성명선 자체에 대해서의 어떤 만족감이 잘 나왔지만, 발언 자체가 되게 좀 제가 봤을 때 무미건조했는데 시장에서는 더안 좋게 본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이틀 연속 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조금 확인해 보자라는 심리가 좀 있었는데 미국 시장이 어제도 그 지난 마감에도 나스닥은 2% 가까운 그리고 S&P 500도 1% 넘는 하락세를 좀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은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노이즈는 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. 왜 그러냐면 물론 이번에 그 최종 상당 금리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어제 그제 이틀 하락을 한 것입니다마는 이게 6% 가겠습니까? 7% 가겠습니까? 물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5% 살짝 넘기는 정도 수준 그 이상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시장에서의 어떤 합의 뭐 그런 반응이 좀 나온 이제 좀 나와준다라면 시장은 좀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. 그 다만 그 시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뭐 짧으면 2, 3주, 길면 한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.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중요하겠죠. 어저께 그 우리나라 시장만 본다면 상당히 좋게 마감을 해 주었는데 2290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.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그 11월 1일 화요일이거든요. 화요일에 FOMC 우려가 혹은 기대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어도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견조하게 상승을 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 시가가 2297입니다. 그래서 한2290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은 버틸 만한 자리겠습니다만은 이 자리를 이탈한다라면 전 조금은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. 일단은 시장에 순응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좀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. 만약에 주식 비중이 많다라면 주식 비중 줄이시는 게 맞고 난 현금이 너무 많아서 주식을 좀 사고 싶다 하신다 그러면 약간 실적하고 배당이 좀 같이 어우러져 있는 음식료 업종군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꾸준히 가져갈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전에도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최근에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 보신다라면 뭐 계속해서 고점대에서 뭐 CJ 제일제당은 어저께 신고가 행진 최근에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요.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려고 하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여전히 좀 유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공격적인 매수를 보여주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장 자체 분위기를 좀 확인하실 필요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2주 전, 3주 전이랑 살짝 분위기가 달라졌네요. 그쵸, 뭐, 시장 자체가 어쩔 수 없죠. 네. 또 대표님께서는 네. 사실 3주 전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매수하라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시장이 올라왔고 어제 FOMC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는 생각보다 살짝 노이즈가 있다. 네.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. 사실 또 시청자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도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
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살짝 들어오고 있고 네. 삼성전자가 뭐 다운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일단은 주식은 선반영 아닙니까? 그쵸.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좀 긍정적으로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되면은 연말에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네.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. 요즘에 삼성전자 관심을 많이들 가지시는 것 같아요. 어저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거의 3% 정도 하락을 보여줬었죠. 2.5% 정도 저점이 확인됐었으니까. 하지만 이내 계속해서 좀 반등을 보여주면서 시장 반전을 좀 이끌었다. 뭐 어저께 시장을 보시면 종합주가지수 기준을 말씀드리면 거의 약보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. 종가 마감 언저리에는 약간 플러스로 돌기도 했었으니까요. 그런데 종목을 보면 대부분 다 하락이었어요. 삼성전자라든지 약 2차전지 셀 이런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다 하락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어저께도 미국 시장을 보신다라면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연장되면서 빅테크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. 애플이 어저께 한 3% 가까운 하락을 했었고요. 중국에서 공장이 뭐 폐쇄된다라는 네. 이야기 있더라고요. 그리고 뭐 아마존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. 뭐 어저께 보면은 약간 에너지라든지 유통 이런 쪽은 그나마 좀 선전했지만 빅테크 관련된 종목은 다 거의 뭐 크게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빅테크도 좀 좋지 못할 수밖에 없겠죠. 근데 삼성전자가 이게 이제 빅테크로 봐, 그러니까 이게 성장주로 봐야 될지 그냥 단순한 기술주로만 봐야 될지 애매하네요. 여기에 대한 애매한 네. 부분들이 좀 있어요. 왜냐하면 여전히 뭐 아마존, 뭐 테슬라 이런 거는 빅테크이면서도 약간 성장주니까요. 그리고 또 안 좋은 소식은 인텔의 차세대 반도체, 그러니까 서버용 반도체 사피오네피즈가 출시가 또 미뤄지면서 내년 상반기라고 하는데 지금 1년 정도 미뤄지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DDR5 수요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, 그러니까 이게 급성장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이 또 부담스러운 부분들이죠. 하지만 또 삼성전자하고 가장 큰 경쟁 상대인 TSMC 같은 경우가 최근에 수율 문제라든지 계약 주문, 그러니까 주문 취소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노이즈가 나오고 있거든요.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좀 반사익을 누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TSMC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우하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이 좀 반전의 모습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. 무엇보다 수급이죠. 어제도 매수 상위 종목으로 제가 알기로는 2시 반까지 확인했을 때는 삼성전자 1위였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일단은 시장은 못 갈지언정 삼성전자는 좀 더 가거나 혹은 덜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주가 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. 뭐 최근에 저점이 57,500원, 57,000원짜리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박스권 하단, 형성했던 박스권 하단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한 65,000원 정도의 단기 목표가, 그러니까 연말까지 목표가는 여전히 좀 열어놓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. 근데 과거에도 보면 삼성전자가 좋을 때 다른 종목군은 좋지 못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뭐 사실 삼성전자만 잘 가는 시장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렇죠. 최근 시장은 삼성전자만 또 안 갔기 때문에 네, 그렇죠.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최근 들어서 네옴시티 관련주에 대한 네.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. 보니까는 좀 이제 주식을 좀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주와 네. 관련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.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뭐 테마성 이슈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지금 이 순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뭐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죠. 그러니까 이게 뭐 수주 뉴스는 아니고요. 뭐 계속 지금 이제 사절단이 사우디 방문한 것도 있고 빈살만이 오네 안 오네 하는데 했지만 11월에는 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근데 거기다가 이제 폴란드 원전 같은 경우도 수주를 하네 못하네 지난주에 그 난리를 폈는데 결국에는 일부분 좀 수주를 하는 것으로 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우디도 원전 관련해서 수주 모멘텀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 일단은 시장에서는
뭐 호재가 없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뉴스에 조금 목말라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나왔을 때 먼저 주가가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네옴시티에 관련해서는 뭐 빈살만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수주를 더 많이 하고 안 온다고 해서 수주를 더 못하고 그런 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.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라든지 뭐 관계를 본다라면 상당한 일정 부분의 수주는 가져간다. 근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뭐 네옴시티가 뭐 600조네 뭐 1000조네 얘기하는데 우리가 600조 1000조를 다 수주하겠습니까? 그럼 불가능한 거거든요. 거기서 이제 얼마의 몫을 가져오냐의 그 여부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을 볼 것이냐? 많이 오른 종목을 볼 것이냐? 덜 오른 종목을 볼 것이냐? 저는 뭐 건설주라든지 뭐 설계 이런 쪽은 잘 모르겠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 수주를 해올지 관계성이 얼마나 이어갈지 모르겠지만 전력망 공급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관련해서의 그 기술력은 우리나라 상당히 높고 전 세계에서도 이걸 만들 수 있는 그 기업이 몇몇 없습니다. 그러면 충분히 우리나라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전 반사 이익이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 현대 일렉트릭이 신고가를 그렸는데 충분히 저는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화공, 비화공 부분에 이게 좀 구분이 되어 있지만 안정적인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실적도 올해 한 8조 수주 목표치를 거의 달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어저께 의미 있는 양봉,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 막 고점을 돌파시키는 매물을 때를 돌파시키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전 충분히 좀 따라갈 수 있다. 근데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GS건설 반대로 또 히림이라든지 이런 기업 한쪽은 너무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려고 있고 한쪽은 너무 이미 연초부터 기대감으로 올라온 종목군들은 조금은 조심스럽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또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선반영 됐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